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수능 특강에 나온 문학작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일부러 이거를 찍는 겁니다. 결빙. 뭔가 얼음이 결합했다. 그러니까 얼어버튼. 얼음의 아버지. 이수익. 어머니 제 17살. 17살적 겨울은 그 6-7살적 겨울. 어머니하고 불렀네요. 어머니하고 부르니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겨울은 목조, 나무로 만든 적산가옥, 쌓는 2층, 3층 가옥, 2층 다다미빵, 일제시대겠네요. 다다미빵은 지푸로 이렇게 짜는 네모난 걸로 탁탁탁탁 놓은 거죠. 벌거숭이, 벗었다.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게 외풍이라고 그러죠. 탓으로 한없이 추웠죠. 그러면 벌거숭이고 2층 다다미빵이고 여기 살았는데 이게 추웠다는 거죠.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말을 밀어넣고 체온이 있으니까 따뜻하죠. 그 가슴팍에 가슴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꽁퉁퉁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즘도 그러면 이거는 옛날이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부를 때는 현재겠죠. 제 이름으로 회상은 이만큼이네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고 추운 밤이면 그때가 떠오르죠. 늘 그런 추억으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 아버지의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가슴이 사갔다는 거죠. 가슴이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화장했나 보네요.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무덤에서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의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 돌아가시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다가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그쵸? 7살의 그 겨울밤의 아버지, 그럼 이거 아버지를 수식한 거네요.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그쵸? 이렇게 땅에 들어가면 지능 가고 섞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서 스며들어가면 여기에 한강교가 이렇게 지나가고, 철거가 됐으면 여기에 강물이 흘러가죠. 이 강물로 이승의 물 현로 화신에 있음을, 그러면 한강물에서 아버지를 느꼈다. 화신은 몸이 변화했다. 그죠?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무사히 흘러서 바다로 가라고. 그죠? 바다로 가라고. 그러면 한강이 있으면 이렇게 꽁꽁 얼어가는 아빠. 이 밑에 여린 물살은 나.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그죠? 혹한을 막어. 아주 추운 추위를 막으며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죠? 이 꽁꽁 얼었던 이게 아버지, 이게 나.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있던, 얼음처럼 변했던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는 게, 쭉 길게 되는 게 누워있던, 엎드려있던, 이렇게 얘기하실 거네요. 아버지. 이렇게 점점점. 여운을 느끼게. 현대시로 자유롭게 회상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슬퍼요. 감정을 서술했고, 감각적으로 어머니에게 고백했어요. 회상을.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화자의 차분하고 애틋한, 정이 있는 목소리, 촉각, 시각의 심상으로 구체화했고, 대화체로 어머니하고 말아먹고, 시 속에 끌어들이고, 시간의 변화, 겨울, 시상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옛날 회상, 그리고 현재, 이렇게 대비되게. 왜?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꽁꽁 얼었는데, 여기에 따뜻한 내가 있는 것처럼, 한강물이 꽁꽁, 이게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강물 꽁꽁 얼은 것들이 이렇게 막아주더라, 혹한을. 그래서 이게 바다로 흘러가게. 이게, 얼음은 아버지, 이 안에 있는 건 나. 꽁꽁 추운 데에서 감싸주는 거는 아버지, 안에는 나.
자연물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체화시켰다. 아버지 나에게. 동일한 감각의 이미지, 추위, 그죠? 차가운 얼음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 대도적으로, 혹시 아버지가 추울수록 나는 따뜻하게, 아버지가 추울수록 나는 또 따뜻함을 느끼겠죠. 대상의 이미지, 화력. 따뜻한 애틋한 그리움.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제 17살 적 겨울은 목조적산가옥 2층 다다르병이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주었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신발을 밀어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는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붉은 특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의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요. 성년 시절에는 그리워했는데 오늘 봤죠. 과거, 현재, 오늘. 오늘 영화의 한강 얼음이 아버지고 그 안에 흘러가는 건 나고 회상, 애상, 서정이네요. 구체화. 심상을 촉각 시각으로 구체화했고, 그쵸. 대화체, 시상 전개, 잘못 상태 변화, 이미지 구체화, 그쵸. 똑같이. 적산가옥은 해방지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간가옥.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1층, 2층으로 쌓였는데, 여기에 다다미 방으로, 일제식. 성인이 돼서 한강다리를 건널 때, 꽁꽁 얼은 강물을 보고, 강물 바깥에는 아버지고, 안에 흐르는 부드러운 건 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혹한을 막아주던 하얀 얼음을 아버지처럼 느낀 거죠. 그래서 강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죠. 혹한. 잘 성장할수록 품어주는 한 줌대로 돌아가신 아버지,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죠? 그래서 잠든 아이들에게 이불깃을 다독여주죠. 다독여주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도 보여주는 거네요.